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그냥 유료 상담 받으시려고 전화하셨다가 상담료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들었는데, 예,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제 상담료가 엄청 비싸죠. 그러게요. 그렇게 내가 물정을 몰랐네요. 하여튼 상담료를 너무 비싸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다들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다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상담료를 비싸게 받고 있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뭐 그냥 뭐 그래서 물리적인 뭐전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유지를 하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공개 상담으로 신청을 해 주시니 하여튼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고 절박이죠. 절박한 거죠. 그러셨네요. 네. 그래 하여튼 어머니께서 방금 절박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시네요. 예. 그래, 하여튼 그 절박한 어머님의 사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한번 들어볼게요. 아들이 진단을 받은 지한 8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 뭐 중간에 법률적인 뭐 사건도 일어났고, 이제 병 때문에 이제 뭐 사생활 오해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건도 생기고 그렇게 그러면서 8년이 지났죠. 됐네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입원했다가 퇴원 뭐 한두 달 했다가 또뭐뭐뭐 일이 터지고 뭐뭐좀 심한 것 같아가 다시 재발하고 뭐 이래서 또 입원시키고 그러면서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산 거는 얼마 안 되죠, 실질적으로. 중간에 뭐한 두어 달 있다가 입원하고 한달 있다 입원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이제 아들한테 제가 적응할 시간이 짧아서 되셨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계속 1년 넘게 입원하고 있다가 8월 달에 갑자기 그냥 무단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대처 능력이 없는데 그러셨네요. 오니까 제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얘 상태가 왜 이런지도 이해가 안 가고, 짐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8월에 무단 퇴원을 해서 지금이면 그래도 개월수로 9, 10, 11, 12, 1월 한 5달은 집에 같이 데리고 사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근데 막 옛날처럼 폭력성 이런 거는 그동안에 그냥 뭐 주먹으로 벽한번친 거? 하나 더 있구나. 뭐 모니터 부신 거? 그 이전에는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 되셨네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몇년약 먹고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줄어서 이제 그냥 주먹으로, 몇달 동안 주먹으로 이렇게 뭐한 거는 그거고,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는 자기가 길을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먹으로 나무를 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또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폭력이 요번에 이제 8월에 무단으로 퇴원하고부터는 집에서는 네. 폭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수그러졌죠. 그래요. 예.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응? 뭐, 맞아도 싸지? 뭐, 네. 네가 한번 봐. 네. 이전에는 네가 한번 봐.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맞고 막 그랬던 모양이네요. 예, 그런 아들이 적도 있어요. 어머님 때리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그랬었네요. 예. 그거 뭐, 맞아도 싸지, 이러면서, 네가 한번 병원 가봐라, 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도 네가라고 얘기하고. 그랬었네요.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까지, 그거는, 그런 거는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패턴? 그러네요.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패턴. 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생각을 하지? 너무, 예,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네요. 예,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 패턴이죠? 이제 그 게이를 다뭐 게이는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 그런 식의. 예. 그리고 뭐 도살업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저 잊어버렸어요 내용을. 그러네요. 예. 막 그런 거를 막 도살업자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막 국민청원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예. 그거 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댓글이 뭐 니나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댓글 막 쓰이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려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그걸 또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이런 거를 가르쳐줘서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또 가르쳐주면 자기를 반대하는 게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공중에 붕 떠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일단 그런 경우에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답이에요. 국민청원에 뭐라고 청원을 하든 말든 그걸 부모님이 가르쳐 줄라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말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속에서는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람 예의가 아닌데 뭐 이런 걸제 속에서 계속 싸우니까 이제 제가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러시네요. 예. 그 말해봤자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될수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뭔가 말이 나오면 꼭 얘한테 반대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하는 뜻은, 내가 마음은 이게 아닌데, 어머님 마음이 여전히, 어머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애 편이 아니네요. 애를 두고서 계속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드시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니, 저러다가 어떻게가 나오는, 저러다가 어떻게 해?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가 안 되네요. 예, 그게 안 그렇게 돼요. 생각할 수도 있지. 아이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그런 게안 되네요. 그게 마음 편하게 그게 안 돼요. 그러시네요. 예, 저도 이제, 아, 내가 애편 아니면 누가 있나 이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네. 입으로 꺼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적하고 있네요. 저래서는 네, 안 맞아요. 되는데, 저건 옳은 행동이 아닌데, 저건 옳은 저걸 어떻게, 생각이 아닌데. 저걸 어떻게 하지? 지금은 이제 막 어른 생각, 이런 것, 거기까지는, 그거는 아닌데, 이제 애 상태가, 아, 자는 저렇구나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걸 뭘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드님이 원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25살이고, 그러면 진단받은 지가 8년 됐다는데,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 발병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은 했나요? 졸업 못했죠.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발병했어요? 이제 1학년 1학기를 잘 보내고 2학기부터 좀 이상해졌는데 그게 저는 학업 스트레스인 줄 알았죠. 그뭐 이런 병이 있다는 거에 대한 뭐 사전 지식도 없었고 뭐그 학교에서 뭐 심리 상담을 해도 뭐 그냥 뭐 저한테 뭐 심리 상담 했다가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 뭐 했다는 말만 했지 뭐 병원에 가봐라 뭐 이런 얘기도 못 들었고 그냥 학업 스트레스 친구 간에 뭐 뭔가 좀안안 맞는갑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 행동이 좀 눈에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렇다더라고. 무렵에 처음 보였던 이상 행동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가 없다. 이가 없다. 예, 멀쩡하게 다 했는데 이가 없다 그러면서 엄마 입 벌려봐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가 없대요. 자기 거는 없대요. 남의 거는 보면 남은 딴 사람은 이가 있는데 자기는 이가 없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한테 예, 이제 옷을 들추면서 갈비 이그 뼈가 보인대요. 뼈가 보인다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그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그리고 아까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8년간을 거의 입퇴원을 계속 반복했네요. 한 1년씩 병원에 넣어놨다 집에 데리고 오면 한두 달 데리고 있다가 또 병원에 넣고 계속 그래 하신 거네요. 그러셨네요. 지금 아버님은 계셔요? 남편? 아니요,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언제 이혼, 이혼하셨는데요? 애가 초등학교 땐가? 그러네요. 그러면 혼자, 어머님 혼자 돈 벌어서 애들 키우신 건가요? 애 하나인가요? 아니면 형제간이 있나요? 이제 3남매인데 위에 두 아이들은 다 서울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예, 지금은 결혼,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뭐다 완전 독립됐어요. 위에 둘이 있구나. 위에 둘이가 누나예요, 형이에요. 어떻게 돼요? 누나 하나, 형 하나 있죠. 누나 하나, 형 하나. 맨 위에가 누나인가 보네요. 아니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누나고, 맨 위에가 형이고. 네. 형하고는 몇살 터울이고, 누나하고는 몇살 터울이에요? 어떻게 돼요? 나이 차이가? 10년, 그냥 형하고 10년, 형하고 10년, 누나하고 8년. 8년. 어이구, 그러면 일종의 늦둥이를 놓으신 거네요? 뭐 그냥 이제 둘만 키우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생겼죠.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형하고 누나는 벌써 독립했을 거고, 이제 그 형 누나들은 아드님 저기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아드님 대학에서. 발병할 무렵에는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살다가 발병했네요. 중학교 뭐 다니고 할 때부터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살았겠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아버님하고 이혼하고부터 그 무렵에 벌써 이제 형하고 누나는 대학 다니고 있었을 거고 이혼하실 무렵에 이혼하고 형하고 누나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어머님만 막내 막둥이 데리고 그냥 사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를 혼자 방치를 좀 했죠. 일하러 다니신다고 그냥 혼자 집에 있고 어머님은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러 다니시고 있구나. 어머님 주로 어떤 일 하셨는데요? 일은? 일은 그냥 뭐, 별뭐
시간 저게 시간 식당 일 했죠. 식당 일 주로 좀 하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퇴근하면 뭐 10시 넘으니까 집에 오면 그러네요. 그 애 얼굴을 볼 벌써 시간이 없네. 네. 그러셨네. 아이고. 어머님도 힘드시고, 아드님도, 막둥이 아드님도 힘들고, 그런 세월을 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 근데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래도 잘 지냈어요. 어때요? 어머님 보시기 아드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몸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수급자가 돼가지고 자활근로를 하고 그래서 그 중학교 초등학교 후반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저녁에는 집에 있었죠. 아, 그랬네요. 좀 네. 나았네. 그 전보다는 그래도 뭐 아드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 전에보다는 좀 좋았네요. 그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아드님이 좀 뭐를 힘들어하는 것 같던가요? 힘들어하는 게 보통 말을 안 하니까. 아, 말을 안 했구나. 네, 보통 말을 안 해요. 물어도 대답 안 하고, 뭐, 글쎄, 됐어. 뭐,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 글쎄, 됐어.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도통 말을 안 하고 뭐 물으면 글쎄 됐어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인가요?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부터? 4학년? 4학년? 3학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무렵부터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 아버님하고 한창 사이가 안 좋고 막 이혼 이야기가 아니, 이혼하고 나서, 오가고 이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애한테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가.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랬네요. 우리 이혼한다, 이런 말을 안 했고. 애는 아빠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랬고, 어느 날 갑자기 하여튼 아빠는 사라져 버렸고, 네. 엄마는 맨날 일하러 간다고 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네. 갑자기 애 입장에서 뭐가 확 바뀌었네요. 뭔가 바뀌었는데,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애 입장에서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제가 많이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고, 나는 나대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셨네요. 아들 상태를 봐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그래, 하여튼, 그래서 아드님이 지난 한 8년간 이제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살았는데, 중간에 모습이 좀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어떤 황당한 이야기 하는 거, 로 이제 시작이 돼서 했는데 중간 폭력성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퇴원해갖고 몇달 있다가 퇴원해서 나 집에 와서 이제 뭐 무슨 말을 하면은 때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약 먹으라 그랬다고 약 먹으라 그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약을 내가 왜 먹어? 이러면서 시작해서 이제 제가 도망을 갔죠. 그러네요. 차를 탔는데 저기 벽돌을 갖고 차 앞에 막 이렇게 때리려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아들이지만 겁이 엄청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신고해서 이제 그 길로 또 병원에 잡혀갔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신고하셔야지 됐죠.
그래갖고 또 잡혀갔고, 뭐, 아무튼 사고 치고 잡혀가고, 뭐. 사고는 어떤 사고를 쳤대요? 이제 PC방에서 옆에 아가씨가 이제 피어싱을 했는데, 그게 뭐 반짝반짝거리니까 막 눈에 탁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을 걸었대요. 이제 그게 이제 저기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그랬네요. 뭐, 그런 사고. 뭐, 그 피어싱 만져봐도 되냐,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싫다 그랬는데 계속 죽은다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신고를 해버려갖고. 네. 또 아드님이 그러니까 약안 먹으려고 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약 먹으라 하면 그때마다 막 화를 내고 해서 감당이 안 됐고 또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자를 주근거려가지고 사고가 있었고 또그 무렵에 어머님이 감당이 안된건 아드님이 어떤 점이 감당이 안 됐나요? 주로 폭력성이죠. 한 번씩 하면 엄마한테 이제 엄마라고도 안 부르고 뭐 니익하고 했는데 네. 원망하는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계속 그런 식으로 화를 냈구나. 근데 네. 희한하게 이제 요번 8월에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그 작년 8월에 퇴원 뭐 자기 마음대로 퇴원한 거지만 네. 그거부터는 폭력을 안 한다니까 그건 참 신통하네요. 그때 퇴원할 때 병원에 있어야 되는 아들이 갑자기 집에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자기가 병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울을 가야겠대요. 그래서, 왜 나왔냐니까, 자기는 이제 병원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까지 차를 태워줬어요. 그러셨네요. 그럼 니 가려면은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루 동안은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가만히 냅뒀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이틀 밤을 자고 나서 이제 문자를 했어요. 병원에서 니안 잡으러 오니까 니가 시큰 서울에서 놀다가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병원에서 니를 퇴원 조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니 잡으러 안 온다. 뭐니 오고 싶으면 와라. 실컷 마음 편하게 잘 놀다 와라. 이렇게 문자를 넣었는데 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기차 타고 내려왔더라. 그랬구나. 지는 서울에 도망간 거네요. 병원에 그러니까 잡혀갈까 봐. 잡으러 갈까봐 도망을 간 건데, 제가 이제 도주를 도와준 거죠. 잘하셨네요.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은 마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엄마는 내 편이다 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니라는 말을 조금, 좀 들어갔다고 봐야지. 요새는 엄마라 해요, 그래. 니라 안 하고. 네. 요새도 화나면 니라 해요. 화날 때는 지가 뭔데,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약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뭐, 지금은 약은 먹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받아 먹는, 엄마가 먹으라 먹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체념한 듯이 안 먹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집에서 먹을래? 병원 가서 잡혀가서 병원에 갇혀서 먹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냥 반체념 상태로 먹는데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거나 하면은 빼먹죠. 지금도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 먹지는 않고 어머님이 항상 먹으라고 줘야 먹는 거네요. 예, 전화로 제가 깜빡 잊고 이게 안 챙겨줬을 때 전화로 먹으라 그러면 먹는 날도 있고 뻗대고 안 먹는 날도 있고. 그래요. 야근 하루에 몇번 먹는데요? 아침하고 취침 전. 아침하고 취침 전에 전화로 한다는 거 보니까 어머니께서 요새도 일을 다니시나 봐요. 일은 하긴 해야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몇 시, 밤에 취침할 때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날도 있고 밖에 일하는 날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보네요. 뭐 이제 예 그렇죠. 제가 나가는 날도 있고 뭐 그러다 집에 보니까 있는 약 먹을 때 항상 옆에서 딱 챙겨주지는 못하네요. 예. 지가 먹어야 먹는 거고. 어떻게 눈치를 이렇게 볼때 그래도 약을 대충 먹으라 하면 먹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기분이 많이 나쁠 때는 아마 안 먹는 것 같아. 기분이 이제 그냥 평온한 상태일 때는 먹으라 그러면 먹고, 짜증이 많이 났다든가 이러면 내가 이거 이 약을 왜 먹어야 돼? 뭐이약 요즘에 약을 몇 알이나 먹어요? 아침에 먹는 약은 몇 알이고 저녁에 몇 알이에요? 지금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아침에 하나 둘셋넷 다섯 아침에 7개나 되네요. 7알. 저녁에는 저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알. 그래. 아침에 먹는 약하고 저녁에 먹는 약, 이 먹는 약의 이름이나 용량 같은 거좀 알고 계셔요? 예, 적어놨어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실래요? 예, 아침에 먹는 거. 이제 로라반 아침 저녁 로라반 5ml, 퀘타핀 5ml 아침 저녁, 벤지트로핀은 1ml 아침 저녁, 바레폴 소방정이 아침 저녁, 하이네콜 아침 저녁. 그다음에 시세르신 50mg을 아침에, 아리피돌 5mg 아침에. 그리고 이제 지세르신 100mg을 취침에. 그러네요. 예. 어머니께서 그래 이제 약을 먹이고 계신데 아드님이 지금 약 때문에 뭐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건 없고요. 있죠.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살도 많이 쪘고. 살이 많이 쪘고 얼마나 쪘어요? 지금 한 정상 고등학교 때 체중에 30kg. 30kg 더 쪘어요. 키가 얼마죠? 키 얼마에 몸무게가 얼마예요, 지금? 지금 76에 지금 몸무게가 뭐 97, 8. 97, 8kg. 그렇구나. 네, 살이 많이 쪘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왜 거리죠? 꽥꽥거려요? 네. 소화를 잘못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구토? 그냥 막 이게 이 혀가 이게 눌리는 건지. 왜 끓이는 증상? 꽥꽥거려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식사하고 나면 좀 한동안 그렇다는 건가요? 하루 종일 뭐, 자주 그렇다는 건가요? 어떻게 왜 그래요? 그럼 말하다가도 뭐왜 끓일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도 없이, 그렇구나. 뭐, 뭔가가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구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구토잖아,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살찌는 거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몸이 둔하니까 말이 어눌하고 말이 속도가 느리고 목소리 톤도 변했고 살이 많이 찌니까 아드님 스스로는 약 먹어서 뭐 어떤 게 불편하대요?
뭐 아무튼 이약 먹고 나서는 뭐 이게 이제 움직임이 둔하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뭐라 하다 조물주가 자기를 뭘 어떻게 자꾸 막 조정을 한다나 뭐 어쨌다나 약 먹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지요. 없어요. 네. 아니, 밤에 잠은 잘 자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몇 시에 예,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전에는 막이 잠자는 시간이 막 많이 막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근데 요즘 최근에 아침에는 꽤 있는 날이 많고, 9시 넘어서는 계속 이제 다 깨어 있고, 그래도 밤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는 것 같고, 몇 시쯤 자요? 대강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정치가 않아요. 게임 하다가 지가 이제 저 피곤하면 자고 이러니까 일정치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조금 그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게 좋아진 무슨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게, 좋아졌대요? 대강? 그냥, 글쎄요. 뭐, 한두 달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드님이 밤에 잠자는 건 조금 불규칙한데, 아무튼 요즘에는 대강 아침 한 9시쯤 되면 깨 있다. 그러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아드님이 각각 대충 어떻게 보내나요? 한우에 침 맞으러 가요. 아니요, 오전에. 네. 오전에는, 예. 네. 가서 침 맞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두 곡, 500원, 동전 노래방 가서, 500원 넣고, 노래 한두 곡 부르고, 아니면 1,000원 넣고, 뭐, 노래 몇곡 부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PC방 가고, 지금도 PC방 갔어요. 그러네요. 응, 그리고 이제 뭐 저녁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컴퓨터 두드리다가 자고. 오전에는 한의원에 가고, 오후에는 노래방 가거나 PC방 가거나 하고, 오후하고 저녁 시간은 네. 그런다. 그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집에 컴퓨터로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렇죠. 그거 이제 뭐 잠깐 뭐 얘기하고 얘기하고. 어떤데. 한의원에 다닌다는 거 보니까 아드님이 그런 거는 믿나요? 자기가 침 맞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자기가 발가락을 전에는 자르야겠다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예? 왜요? 발가락을 왜 발가락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르는 거예요? 아,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멀쩡한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서울에 가야 된다 이 카니까. 하여튼 그러네요. 그런 말도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서울에 갔다니까요. 발가락, 그러니까 자르려고. 네, 그런 수술을 해주는 데를 찾아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다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네요. 그게 몇년전 이야기예요? 그 수술 아니, 받았 그게 수술 받으러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원래 이야기지 싶은데. 올해? 원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작년에?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쵸. 얼마 전에 이야기네요. 그게 아마 5월달? 5월달. 혼자 갔어요? 어머님이 같이 가줬어요? 이제 에버랜드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위랑 딸이랑 하루를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랬네. 예, 그때 에버랜드 가서 지가 하고 싶다는 걸다뭐 하고. 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 발가락 자르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위가 설명을 이제 조곤조곤 했죠. 이걸 이런 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전국 어디 가도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병원이라는 게 원래 다치거나 나쁜 걸 고치는 곳이지 멀쩡한 발가락을 자르는 거는 병원 그런 병원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병원에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발가락 얘기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침 맞으러 가면서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 발가락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침 맞으면서 뚱뚱한 발가락이 약간 날씬해졌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 그러네요. 네. 본인이 그러면서 아니 이제 그 발가락 얘기가 쑥 들어가고 이제는 까먹을 정도로. 그 본인은 하여튼 그래야 되면 침 맞는 건 좋아하는 거네요, 자기가. 매일 가요, 매일.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매일 간다. 뭐침 맞는 거 뭐, 뭐 돈도 어쨌든. 얼마 안 들지 않나요? 가격이, 돈이. 한번 맞을 때 얼마예요? 얘가 수급자로 돼 있어서 예. 요즘, 예, 뭐, 2,000원씩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돈도 얼마 안 비싸고 좋으네요. 매일처럼 침 맞으러 다니는 건 좋은 일이고. 어쨌든, 뭐, 그 핑계로 바깥에 나가니까 저는 그냥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지는 이제 침 맞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동전 노래방 가겠네요. 예, 동전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농구장에 가서 그냥 한 30분씩 공 넣고 뭐, 그거,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 없이 혼자? 둘이 가죠, 둘. 둘이? 어머님이 저랑 둘. 같이 농구장에 가주시는 거네. 예. 어머님도 농구하는 거 좋아하셔요? 아이고, 뭐, 좋아서 하겠어요. 그냥 아들이 하자 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죠. 아, 내가 어릴 때못 해줬는데, 뭐, 지금 하나보다, 밀린 거 지금 하나보다 그러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농구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어머님하고 같이 가고, 또 아드님 좋아하는 건 뭐가 있어요? 글쎄요.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어머님하고 산책은 같이 해요, 아드님? 이제 농구장 가면은 이제 그 근처를 걷고 뭐 그러죠. 하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시간이 조금 작으네. 산책을 한 뭔가 조금 더 어머님하고 같이 나가는 게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 시간이 잘안 네. 되시는 모양이네요. 그게 시간이 좀잘안 맞더라고요. 나가려 그러면 뭐 날씨가 안 좋고 뭐 이게 예. 서로 이게 좀안 맞아 갖고 룰좀 느리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아드님하고 같이 바깥 외출하는 기회를 더 늘리면 좋죠. 지가 굳이 이렇게 산책이나 농구장 가는 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 어머님 뭐 마트에 장 보러 갈때 네. 아드님 같이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좋은 거거든요. 어머니 지금은 따라가서 네 필요한 거는 네가 해라. 그리고 저 이제 터치 안 하고. 마트에 갈땐 따라가요. 짐 같은 거 마트에 가면 장 보고 올때 무거운 거 이거 들어줘요, 아드님이? 예, 그거는 들고 와요. 아이고, 그래도 집에서 하는 일은 쓰레기 봉지 묶어 놓으면 바깥에 내다 버리는 거. 묶는 것까지는 안 되고. 그러네요. 묶어주면, 하고. 버리고 오는 거. 지방 청소는 지가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데, 하고.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뭐 수준이죠. 그래요. 밥 먹거나 설거지할 때 설거지 안 도와주고. 안 하고. 그러네요. 저번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제 설거지를, 내가 해야지 하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딱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서가지고 몇 초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못하겠어. 그 가르쳐야지 돼요.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처음에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근데 나서 뭐,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네, 못해. 하고 그냥 그걸 그냥 끝. 처음에 그 이제 살살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지도 이제 배우면 나중에 그 재미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뭐 이제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해도 해봐라 못해요. 처음에는 응 엄마 하는 거 옆에서 그냥 구경해 라고 하고 엄마 설거지 하면서 옆에서 구경만 시켜야 돼. 처음에 한몇 번은 3, 4일 몇 번은 계속 아니 구경만 근데 그거를 아예 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시키다가 그래 안 하려고 아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네. 저는 전에 이제 그 농사 지은데 외할머니가 농사를 지으니까 같이 가면 잘했거든요. 근데 아예 안 하려고. 옛날에 잘하던 것도 지금은 아예 안 할라 하는데, 그 아예 안 할라 하는 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겁이 나서 못한다니까요. 자,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처음 그냥 편안하게 옆에서 구경만 해라 하고, 지는 구경하게 하고 나는 하면서 계속 말 붙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구경만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만 도와달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 설거지 하면 설거지하고 요거 저쪽에다 좀 놔줄래?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밭일 시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밭에서 일안 해도 된다. 그냥 밭에 우리 일할 때 니는 옆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 같이 나누면 된다 하고 옆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러시면 돼요. 하여튼 가르칠라 하면, 다시 가르칠라 하면.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야를 예, 야를 여러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야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일단 책을,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정식으로 출판해서 서점에서 파는 책이 아니라, 우리 그냥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그냥 예. 인쇄를 해서 그 주문, 살라는 사람들한테만 파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잡초인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잡초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렇게 애들 설거지, 집안일, 요런 거 다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순서라든지 자세하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이, 잡초인생이라는 책이, 저도 지금 그 김재훈 선생한테 어머님께서 이제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잡초인생이라는 책은 이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하고 서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에 저도 가고 그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고 이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냈던 일들을 적은 그런 책이고요. 수필처럼. 근데 그 책에도 배울 내용이 많아요. 그 잡초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사. 엄청 제가 쉽고 저 나름대로는 쉽게 쓴다고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하우들 많이 있어요. 그 잡초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사. 또 하나는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제가 쓴 책이에요. 20년 네. 전에 쓴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고, 10년 전에 쓴 책이 잡초인생이라는 책인데, 불행히도 서점에서 판매를 안 하고 정식 출판을 못 했고, 그냥 이렇게 인쇄본으로, 뭐죠, 복사본처럼 이렇게 묶어서 달라는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책한 권이 한 2만 원씩 정도 될 거예요. 그 책들을 사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우선 빨리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시중에 있는 책들은 그런 노하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안 많아요. 조현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병은 이런 병이다.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만 쓰여 있지.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놓은 책이 별로 없는데, 제가 쓴 책에는 그런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과 잡초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라고 예, 제가 좋은데.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아들 병이 진단을 받고 예.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그러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뒤졌거든요. 그러셨네요. 예, 다 드셨군요. 제가 20년 전에 그뭐 절판된 뭐 연대 도서관에 있는 책까지 제가 아이고. 차이 통해서 빌려다 볼 만큼. 어머님도 그래도 책 읽고 하시는 걸 한편으로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예, 책은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제 책도 예. 출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판됐으면 어머니께서 벌써 찾아 읽으셨겠네요. 그렇게 했겠죠. 출판이 안 되고 저희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파는 책이 돼가지고 어머니는 못 읽으신 거네요. 예. 한번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책들이 다, 뭐,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랬었네요. 공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을 못 만나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이제 뭐, 정신 뭐, 뭐, 이런 건강센터 뭐, 이런 데에 뭐, 상담하고 뭐, 이제 애가 그때 고등학교 때 발병했으니까 이제 이런 증상에 맞게 치료, 이렇게 교육시켜주는데 이런 게 있나 알아보고, 뭐, 나름 노력은 했는데. 그러셨네요. 나름 노력은 했는데. 뭐, 저기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그런 데 없어요. 그래요. 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사람 없어요. 참 서운한 말이네요. 예, 얘한테 맞게 그렇게 해줄 사람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입장에서 마음이 갔다가 참, 뭐라 그러나, 참 막막하셨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 그러셨네요.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게 어떤 거였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이런 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데를 찾으셨어요? 일단 얘 증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사람?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코치해 줄수 있는 사람? 꽃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낮에 얘가 갈수 있는 곳? 갈수 있는 곳. 네. 가서 그냥 편하게. 근데 안동이다 보니까 뭐 납병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네요. 애는 집에서 자꾸 지가 막 서글퍼서 자꾸 울고 뭐 나는 해줄 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드님이 한동안 울고 그런 시절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아니 지금도 자꾸 울어요. 지금도 자꾸 울어요. 네. 지처지가 답답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마음은 취직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한데 어디 뭐 가서 이제 뭐 취직 신청을 해도 다안 된다고 거절하고 또뭐왜 지역 신문에 뭐 구직 구인구직 광고에 뭐 이런 게 광고가 나오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보는데 이제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맨날 병원에서만 살아서 그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 될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걸면 다 아니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혼자 자기는 자꾸 속상한 거네요. 네 자꾸 울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병원에 그냥
또 아드님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 입원만 시켜놓고, 지역사회에서는 뭔가 좀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해도, 뭔가 좀 뒷받침을 하려 해도, 어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가 없었네요. 네.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셨네요. 얘기할 때도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없고. 그러셨네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없고. 그래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래 이제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 거를 보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아, 며칠 안 됐어요. 예. 아, 그래요? 한 3, 4일 됐나 봐요. 3, 4일 됐구나. 몇 편이나 보셨어요? 그래, 제 유튜브를. 아, 막 하루에 한 개? 두 개? 하루에 한두 두 개? 개. 응. 제 유튜브를 보니까 뭔가 와닿은 게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와닿던가요? 약만으로는 안 된다. 아, 예, 약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제일 답답했던 게, 이제까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네요. 이제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8년이라는 세월을 입원을 기껏 뭐몇달 빼고는 다 병원에서 살았는데, 애한테 해주는 거는 딱약 먹여주고, 그냥 바깥에 이제,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게, 응? 관리해주는 딱그 수준에서 더도 덜도 아닌 딱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느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교육, 뭐, 재활훈련, 뭐, 심리 상담, 얘한테 맞게 맞춤 서비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죠. 그러네요. 그냥 약 세팅. 그것도 그냥 좀 무성의하게. 제가 이제 약간 뭐, 몰라요. 피해 의식 같기도 한데, 약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게 이 약을 왜 쓰느냐 물으면, 당신이 의사냐. 이런 얘기. 아,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의사하시오. 뭐, 이런 얘기. 아,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약을 왜 쓰느냐, 이 약에 부작용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으면. 어머니께서는 답답해서 물어보신 건데, 그렇게 면박과 말하면 핀잔을 많이 당신이 받으셨네요. 의사죠. 아, 그러면, 좀 상처받지요. 그렇죠. 상처가 됐죠. 이거 의사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하시네. 아니, 그래도 제가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이 어떠냐 물어보지.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제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진짜. 그러셨네요. 아까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는 뭐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 해주는 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전문가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시고 의사한테는 갔다가 당신이 의사하시오 뭐 그런 말씀 들으시고 네. 어머님 답답해서 팔딱팔딱 뛰는데 도움을 못 받으셨네요. 아니, 도움 받을 때가, 아니,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셨네요. 아니, 애가 이제 이게 안 돌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 사고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해서 사고까지 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또 바깥에서는 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런 나쁜 놈, 뭐,
그런 식으로 법적인 그것만 얘기하고 거기서도 상처를 좀 많이 받았고 TV에 뭐 전염병 뭐 살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애를 입원을 안 시키고 데리고 있는 것도 저러다 사고 치면 어떡하? 어?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 거고. 네. 저러다가 뭔 일에 휘말리면 어떡하냐고 병원에 있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애는 안 갈라 그러고. 사실 편한 거는 진짜 제가 편하려면 병원 넣어야 돼요. 강제로라도. 근데 뭐 어머니께서 이때까지 8년을 병원에 넣어봐서 답이 없다라고 병원에만 계속 넣어놔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난 8월에 아드님이 임의로 퇴원해서 집에 있는 걸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안 넣고 어머님이 그냥 감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병원에 넣으면 이거 치료해 줄 거다 기대가 되면 병원에 넣으실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렇죠. 병원에 넣어도 그럼 봐야 소용없다고 어머님이 이제는 아시니까 병원에 안 넣는 거지 않나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있고 아들도 병원에 이제 안 간다. 내가 차라리 교도소 잡혀가면 잡혀갔지 병원에는 안 산다. 지금은 제가 볼때 아들은 병원에 넣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만약에 병원에 넣을 것 같으면 요새는 병원이 아닌 입소시설 같은 또 주거시설 같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자유가 그래도 많이 보장이 되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데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사시는 지역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은 활발하거든요. 특히나 서울 같은 데에는 지금 그 도와주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지닌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잘돼 있어요. 이제는 입소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 20명, 25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집도 있고 10명 모여서 하는 집도 있고 한 50명 이래 모여서 하는 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또 지금 그러면 낮에 서울 교육시켜주는 기관도 다양하게 있고 또 가족들 공부시켜주는 곳 기회도 많고 그래서 네, 말씀하셔요. 그럼 서울로 가야 되나요? 이사를? 혹시 서울에 지금 사시는 지역에 계속 사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서울로 가실 수 있나요? 지금 엄마가 혼자 계셔갖고. 아, 어머님 연세가 얼마예요? 80, 원래 7. 87. 어머님 수발하셔야 되는구나. 혼자 두고 못 가시는구나. 그러네요. 그렇다면 서울로 이사는 안 가더라도 한 번씩 서울에 뭐 교육이 있다, 행사가 있다 하면은 서울에 한 번씩 가실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다녀오는 어머님께서 아드님 다녀오는 다녀오는 건 괜찮아. 아니면 아드님만 서울에 어디에다가 보내놔도 되지 않나요? 병원 입원 안 시키고. 얘가 안 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마 안 옆을 물어봤는데. 아니, 엄마 옆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 있는 곳을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렇겠죠 안 갈라 할수 있고 뭐 서두를 일은 아니고 서두를 네. 일은 아니고 제가 볼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울 쪽은 가면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도움이라든지 교육 그러니까 여러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도 좀뭐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종류의 도움이 지방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밟혀서 아니 지금 엄마가 발표해서 지금 서울 가시면 안 되죠. 지금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볼 때에는 지금 사시면서 어머님 뒷바라지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봐야 되고.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 하셔야 되는데, 아드님도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아드님을
제가 볼때 이제 지금 어머님만 상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드님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딜, 뭐 상담을, 저번에 이제 정신건강센터 갔는데, 상담을 거부했어요. 물으면, 아드님이요. 예. 아드님이. 뭘 물으면 대답을 안 하고, 싫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아드님이 혹시 저희 있는 이 재은심리상담센터에 한번 가보자 하면 아드님이 거부할까요? 아니면 따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죠.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예. 총 상담하자 또는 전화 상담하자 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예. 그래요.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드님이 이제 뭐 아드님이 올라고만 한다면은 뭐 저희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번 예. 상담을 받아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네. 나가야 될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어머님 형편이 또돈 내고 유료로 상담 받으시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시잖아요. 어떻게 여하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지를 저도 김재은 선생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예. 예. 가능하다면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면 무료로 상담을 해 드려야 되고, 아니면 최대한 저렴하게 상담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아드님이 한 번쯤 올라고만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야 무료로 하든 최대한 저렴하게 하든 그런 방법을 찾고, 어찌됐건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점검하고 아드님하고 본인 문제니까 본인하고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방법이 그나마 좋겠습니까? 이런 걸뭐 물어보고 의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한번 뭐 예. 오늘 저하고 상담했는 거 어차피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보실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오늘 그냥 제가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상담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이제 아들한테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되죠. 내가 네 문제가 걱정이 돼서 사실은 상담을 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상담이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그래. 보여주다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다 아드님하고 뭐 한번 아드님이 상담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 다 나올 거니까. 요렇게 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이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일단 어머니께 보내드린다고요. 예.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그때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자수를 하고,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나 하고 지금 보내왔는데, 어차피 내가 네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한 거니까 니도 한번 같이 보고, 네가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면 올리지 마라 할 거고,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하면은 오케이를 놓을게. 그 같이 보자. 이러면 지도 볼 거잖아요. 오케이를 놔야 되니까. 네가 싫으면 싫다 해야 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다 유튜브를 다 보시고, 보시다 보면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아드님한테 이거 다 어차피 보게 될 거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아드님이, 아, 그렇다면 나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하듯이 이렇게 나도 상담을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까지 내가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든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죠. 어떤가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어찌됐건 편집을 해서 유튜브 공개하기 전에 어머니께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 그거를 아드님한테 하여튼 자수를 하고 예. 그거를 같이 보셔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 아드님이 상담을 받겠다 해서 상담을 받으면 좋고 예. 그 다음에 아드님께서 아, 난 절대 상담 안 받는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으니 그때는 그러고 나면 어머님께서 정이 답답하면 또이 상담을 공개 상담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번 신청해도 되고 세번 신청해도 되거든요. 아, 예. 신청해서 아들이 절대로 상담 안 받겠다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 또 의논하면 되거든요. 예. 그럼 고래 하시고 그 제가 볼때 어머니께서 이제 이랬잖아요 하셨던 말씀이 내가 뭐 도움을 받을라 해도 어머님이 보면은 제가 볼때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책 읽으려고 책이 아드님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해서 이 병에 대해서 아마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병에 대해서 정말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찾아서 읽어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고 싶다. 좀 뇌를 좀 안내해 줄 사람, 우리 아들을 안내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데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보셔서 혹시나 행여나 해서 연락을 취해 오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상담료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라셔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공개 상담이 있다니 그럼 내가 공개 상담으로라도 내가 받겠다 해서 오늘 상담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제 생각에는 어머니께 포기하지 마시고 어쩌면 저희가 제가 어머님한테 좋은 안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어머니께서 그 바랐던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한번 이렇게 상담하고 만다면은 저로서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한번 상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어머님한테 길이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아드님한테도 길이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드님도 허구한 날 지금 계속해서 운대니까 아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울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 내가 이래 하면 되겠구나. 어머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아드님 마음에도 아 내가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될 거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머님께서 필요하면 오늘 한번 상담이 아니라 또 상담 신청하고 또 상담 신청하고 고래 하시고 아드님도 필요하면. 상담 신청하고, 그래 하시면 돼요.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서울에 갈수 있느냐 물었던 거는, 그래, 서울 쪽에 가면은 좋은 교육이 많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필요하면 서울 쪽으로 교육도 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모임에도 참석하러 다니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모임은 서울의 심지회라는 모임은 매달 한 번씩 가족들 교육을 해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예. 자주자주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을 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러니까 심지회라든지 국립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검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저거를 어차피 연결이 됐으니까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저희 재은 심리 상담센터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그 단톡방에 본인을 좀 초대를 해 달라고 청하시고, 김재은 선생한테 우리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서 교육 받거나 또는 상담받은 사람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아, 예. 초대를 해달라고 청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는 줌 교육, 그러니까
줌 교육, 줌 질의 응답. 줌 교육은, 줌 수업은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줌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줌 질의 응답은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이제 줌 상이지만,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소속 집단이 생기고 하면은 어머님께서도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듣고 소속 집단이 생겨서 뭐한 10분, 20분 이렇게 들어오는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서 같이 공부도 해나가시고 딴 분들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머님께서도 배우시는 게 많을 거고 어머님 답답하신 것도 의논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원래는 그한 달에 20만 원이라 말이에요. 어머님 지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하여튼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김재원 선생하고 의논을 해보셔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래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늘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어느 모임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 답답해하던 정보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냥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고 땡 쳐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없지 않아요. 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어딘가에는 있고 또 그런 전문가는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지금 정보가 없어서 한데 필요한 거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거냐? 모임에 나가셔야 다른 가족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줌 모임에라도 소속이 되셔야 되고 또는 심지회라든지 이런 서울에 있는 모임에라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교육이라도 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서 교육에 참여하고 또 서로 간에 카톡, 단톡방, 어느 단톡방인가에는 소속이 돼서 단톡방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럼 누군가는 답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걸 예.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저하고 어차피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니 일단 제가 운영하는 이런 그줌 모임이라든지, 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쪽의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참여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 상담이 끝나면 김재원 선생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톡방에 일단 좀 저를 가입 좀 하게 해주세요. 단톡방에 저를 좀 초대해 주세요. 하시고 단톡방은 무료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건 돈안 내는 데니까 단톡방에 좀 초대해 주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줌 수업하고 줌으로 하는 줌 모임이 있다던데 거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략히 설명했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게 경제적으로 어머님이 형편이 되시면 월 20만 원을 부담하시고 쭉 참여하시면 좋고, 정이 형편이 안 되시면 김재원 선생한테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청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가장 큰 요점은, 자,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찾으셨던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기관,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또, 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어머님이 어차피 아셨고, 약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아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뭐죠?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 도움이 되는 방법들, 뭔가 지금 이제 길을 찾아서 가셔야 되잖아요. 또 하다못해 어머님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어머님이 할수 있는 일. 어머님이 내가 애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 방법을 어머님이 아셔야 되고 또 애는 애대로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이때까지 너무 그쪽 지역에 계시면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병원만 믿고 입원만 시키고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님 탓이 아니고 어머님은 정보를 간절히 구했지만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어찌됐건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저로부터 비롯해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저하고 상담을 신청해도 제가 응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찾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우, 눈물이 나시면 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좀. 잠깐만. 예. 이런 말 처음 들어봐서. 그러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이, 그새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도움은 간절히 필요한데. 네. 뭐 병원에 가서 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도 뭐 그냥 야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뭐뭐 그렇게 몇 마디 하고 약 똑같은 약 처방해 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랬었네요. 에. 그랬었네요. 그래, 이제 오늘 상담에서 어머니께서 처음에 꺼내셨던 이야기가 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자니 어머니께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 갈등이 생긴다. 저 생각을 내가 고쳐줘야지 되는 건지, 이불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처음에 꺼내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제 동영상을 더쭉 보시고, 또는 제 공부 모임에 들어오셔서 쭉 공부해 나가시면, 뭐 제가 잘 알겠지만, 제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고쳐줄라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대로 열심히 잘 들어줘라. 경청이 무조건 잘 들어줘야지 된다.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하고 잘 들어주셔야 된다. 고쳐줄라 하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대체 아드님의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내가 한번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저래 엉뚱한 소리를 하나? 저 마음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여튼 어머니께서, 아, 그래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이제 내가 알았다. 아,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얘한테 필요한 거는 안정이다 이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맞물리게 제가 얼마 전에 다미조 이론이라는 책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이론으로 아들 증상을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계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혀 안 했는데 발병을 하고 나서 뭐 폭력성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초등학교 때 지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덩치 큰 친구가 자기를 때렸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때렸는데, 자기가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손이 안 움직이더라. 그랬네. 그래서, 예. 근데, 다미주 이론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애 반응이, 이렇게 미주신경이 뭐가 이렇게 스톱되면서, 내가 손이 안 움직여졌구나. 이게 딱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그 책에서도 내가 안전하다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된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트라우마 치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얘들 참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구나. 이거를 깨달은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하셨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그 유튜브를,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이제, 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가족은 바꿀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전염병, 책인가요? 아니, 책이 아니고, 전염병 연구회라고 있는데, 가족은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전염병 연구회, 이제, 이 자전거, 그런 자조모임이 있네요. 네. 그 모임에서 이게 선생님 그 카톡에 얼마 전에 떴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네요. 가족은 예, 바꿀 수 없다. 그런 예. 자조모임이 있네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 자조모임은 어디 서로 간에 카톡방 같은 건가요? 어떤 거죠? 카톡방도 있고 뭐 오프라인 모임도 뭐 한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알게 된 거기 가입한 지몇뭐몇몇주안돼 가지고 가족은 바꿀 수 없다요? 바뀔 수 없다요? 뭐죠? 가족은 바꿀 수 없다? 예,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바꿔도 되지만은 이거 환자 당사자 그러네. 의사는 예, 바꿔도 되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다. 아, 그래. 어이구, 맞는 말이네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의사나 어떤 전문가보다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 아이구야. 거기다 포인트를 맞는 두고 말입니다. 맞는 이제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이제 다미주 이론 하는 거 얼핏 어머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인지 살짝 짐작은 되는데 요 다미주 이론이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보통은,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랑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만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그랬을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기랑작용을 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이제, 다미주 이론은 부교감신경이 그 미주신경이잖아, 그죠? 근데 그 미주신경이 한 가지, 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감신경을 흥분을 억제하는 요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완전히 그 스톱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굳게 만드는 네? 몸을 아까처럼 몸을 딱 굳게 만드는 굳게 만들고 죽은 척하기, 동물의 죽은 척하기, 그렇게 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하는 기전이 그 미주신경에 그게 이제 따로 있다는 게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이론을 내 아들 얘기할 때 자기가 때리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발병된 계기가 그때 그렇게 이제 이게 신경이 그렇게 다 멈춰버리면 몸을 굳게 만들고 멈춰버리면 내장기관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순간적으로 약간 셧다운 되잖아, 그죠? 셧다운 되면서 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적으로 다시 다운돼 버리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 상태의 그 후유증 빨리 안 풀리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후유증을 엄청 남기는 거죠. 뇌를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뇌를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뇌나 내장 기관들을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기능이 확 떨어지고 그게 이제 그걸로 트라우마 증상이라든지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이론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들 경우에는 이 이론이 아들한테는 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러네요. 설명이 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눈이 막띵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해주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남해주 이론 책 말고 남해주 신경 이론이라는 책이 또딴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 읽고 이제 그거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신다 하시더니 지금 방금 짧게 그 설명하시는데도 사용하시는 용어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 제 느낌이 어머님 되게 똑똑하신 분이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랑작용 뭐 이런 이야기들을 탁탁탁 하시고 조리 있게 설명하시고 하시는 게참 똑똑하신 분이다. 어머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은 참그 공부 머리가 있다 해야 되나요? 네, 어머님들도 그건. 빨리 흡수하실 것 같고 남들한테도 그걸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요, 제 느낌에. 이제 뭐 나름 이제 뭐라 그러지? 책 읽는 건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러네요. 뭐 요가 공부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셨네요. 그래,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이때까지 제가 볼 때에 이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좋은 안내자를 못 만나셨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방법을 이때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팠죠, 혼자.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느 모임이든 좋으니까 반드시 모임에 소속이 되십시오. 최소한 한 군데 모임에는 소속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께서 가족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네. 그 어떤 그 단톡방, 예, 카톡방, 그런 카톡방. 단톡방을 알게 됐으면 가입하셨다는데 그거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참여하실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 에서 하는 모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심지회라든지 어딘가에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데를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어떤 모임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가족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라도 쫓아다니면서 교육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선은 오늘은 제가 그두 가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이때까지 간절히 찾으시던 길을 제가 볼때그 길이 있거든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길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 길을 찾아서 잘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아유, 뭐, 이렇게 좀,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뭐, 그래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이제 감이 좀 잡히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상담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꼭 이거 하나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뭐 하실 이야기라든지 물어보실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요. 이제 뭐, 아들이 약 먹는 거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주사제를 물어봤는데, 막 이 의사 선생님은 뭐 주사제 위험해서 안 쓴다, 뭐 병원에서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차 주사제를 이제 많이 주사제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 주사제 비율이 한70%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한30% 이상 넘어섰을 거요. 정확히 모르지만 점차 이제 어차피 주사제가 편한, 물론 이제 서로 일장일단은 있는데 하도 약을 안 먹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환자들은 주사제로 하면 편하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번 가서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하니까 그래서 주사제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죠. 그 지금 계시는 지역에서 주사제 못 맞히면 이쪽 대구든지 어디든지 뭐 해서 병원을 바꾸시면 되죠. 근데 뭐 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때그 의사 선생님 아주 좀그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어머니께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화내면서 갔다가 당신이 그거 알아 뭐 하느냐, 당신이 의사해라 뭐 이러시. 아 아니 그분은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 딴 분이고 네, 제가 저기 지금 주사제로 바꾸면 안 됩니까 했더니 뭐또딴 이야기만 계속 엉뚱하게 하시고 그런 건 없어요. 주사제로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해당 근데 사항이 뭐 없다 하니까 해당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 병원에서는 주사제 취급 안 합니다. 제가 볼때 그래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그 말씀도 하고, 아들한테는 저기 그 주사제 처방 그 저기 그 경우가 아니라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본인이 주사제를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를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갖다 주사제 취급을 못하니까 못하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머니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향후에 뭐 네. 대구면 대구 아니면 서울이면 서울 해서 네. 뭐또 어디 병원으로 해서 바꾸시면 되죠. 그쪽 지역에 뭐 적합한 병원이 없다면 주사제로 바꾸고 싶고 하면 병원을 바꾸시면 돼요. 제가 이 선생님이 10번째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열 번째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그 사이에 만났던 그총 10명의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제일 나았다, 제일 믿을 만했다 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아, 이분이 제일 오래 있었죠. 그래요? 오래. 이분이 제일 오래. 그랬네. 이분한테 몇 년인데요? 지금, 코로나 오기 전부터였으니까. 한 3, 4년? 4년. 4년 정도. 이분은 친절하시긴 하셔요? 예, 되게 친절하고. 면담 시간 어느 정도 내주셔요? 한번 가면. 면담 시간은 2, 30분? 어이구, 면담 시간 많이 내주셔서 그건 좋으네요. 아드님은 응. 지금 선생님 좋아해요? 아드님이?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뭐 진짜 선생님은 싫어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응. 얼마 한 달에 한번 가나요? 병원에 얼마 이제 만에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번 가고 늘 네. 그러네요. 어머니께서도 이 의사 선생님한테는 의논하는 게 수월하시고요.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주사제 빼놓고는 주사제 이야기 빼놓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친절하게 잘 해주시나 봐요. 예, 그거는 예. 그렇다면 뭐 주사제 때문에 굳이 뭐 일부러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아드님 뜻에 달렸어요. 아들이 나중에 대해서 나는 그냥 먹는 약으로 계속 먹을래.
하면은 뭐 먹는 약으로 계속 먹어야 되고, 아들이, 아, 나 주사제로 내 바꾸고 싶어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사제 바꾸는 걸 따라가셔야 네. 뭐 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그러네. 게 있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네요. 아드님도 이제 앞으로 되면, 기회가 되면 아드님도 교육 다 받아야 돼요.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자기 환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환자 본인이에요. 사실은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환자 그렇죠. 본인이고, 그 다음이 가족이고, 그러고 이제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 본인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되면, 적절한 기회가 되면. 네. 네, 저도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도 가봤었거든요. 입원은 안 되고 외래로만 된다 그래서. 근데 막 그때 새벽 6시 차 타고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몇 달을 다녔는데 이제 그때 그 병원을 그만두 근데 이제 안 가게 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막 조바심이 기차 놓칠까 봐 조바심이 나는데 아들은 막 병원에 갈 의지도 없고 그러네요. 네, 막속 끌려가듯이 끌려갖고 댕기는 게 내가 뭔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멀리 다니는 거를 이제 멀리 다니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병원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사실은 좋은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의사 선생님들이 뭐 면담 시간을 너무 적게 낸다든지, 너무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뭐 믿음이 안 간다 이래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뭐 적당한 데가 없을 때 이제 멀리 있는 병원 또 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믿을 만하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게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시는 그 지역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나마 교육이 좀 되는 데가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 정도? 하여튼, 그리고 더더욱이 이 지방으로 갈수록 없어요. 교육도 없고, 가족들 모임도 없고, 제대로 지원해주고, 뭐 도와주는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힘드신 상황이 많이 있죠. 예,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이제 이 정도로 마칠까 싶은데,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좀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러시네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그럼요, 할수 있는 게 있죠. 그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상담 받기 전에 어머님의 그 마음하고, 막상 상담을 받고 지금의 마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상담을 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제까지는 혼자 몸부림쳤다? 뭐,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어딘가 도움받을 때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시네요. 네. 그래도 뭔가 길이 있겠지? 이런 느낌.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가입하시고 공부를 이때까지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는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래서 한 2, 3년만 공부하시다 보면 어머님 안목이 눈이 트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면 한 2, 3년 제가 항상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족이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가족이 2, 3년 앞서갑니다. 가족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자제분이 한 2, 3년 뒤에 되면 애들이 따라와요.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가 뭘 하러 이제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좋다. 내가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한 2, 3년 내가 바짝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을 딱 가지셔요. 예. 그러셔요. 그래,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오늘 요 영상을 편집하면 이따가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거고, 그거 아드님하고 같이 보시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드님도 상담 받겠다 하면 상담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도 오늘 한번 상담 가지고 부족해요. 어머님께서도 다음에 또 보시고 또 상담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또 이렇게 공개 상담 또 신청해 주시고 고려하셔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히 계셔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